안녕하세요. 치드맨 IR닷컴의 치드맨입니다. 제가 LTM이 있는데요. 모션 인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인식은 CF에서도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요. 제가 그걸 실제로 시연을 해보고 어떨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냥 위에서 쓸어 내려보면 이렇게 폴더함에 나오고 여기 위쪽에 보면 간단 설정이라고 해서 모션 인식을 켜고 끄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바뀌면 지금 켜져 있는 거고요. 한번 다시 누르면 꺼집니다. 다시 켜놓고요. 모션 인식을 제가 설정을 한번 해보죠. 상세 설정에서 모션 인식을 누르면은 상세 설정으로 들어가는데요. 모션 인식이 지금 켜져 있고 뮤직, 갤러리, 파일 업로드, 메시지함, 스카이북스 등 여러 가지 항목에 지금 체크가 켜져 있습니다. 뭐 당연히 다른 부분에 불편하면 꺼놓을 수도 있고요.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제가 전화받기를 좀 더 편하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폰이 지금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여기다 전화를 걸어 볼 겁니다. 그러면 전화를 처음에 어떻게 받느냐. 제가 손에 뭔가 뭐, 만약에 뭐 설거지를 하고 있어서 장갑을 끼고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죠. 지금 막 손에 오물 같은 게 묻어있어서 좀 닦기 그런 상황입니다. 전화 왔을 때 밑에서 쏠어올리라고 됐는데 전면 카메라 부분에 뭔가 움직임이 감지되면 받아집니다. 네, 지금 전화 받아졌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 보시면은 스피커폰으로 자동으로 스피커폰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해보면 아, 잘 들리나요? 네, 이렇게 상대방이 말을 하면 크게 들립니다. 물론 이쪽에다가도 그냥 폰을 떼놓고 말을 해도 되고요. 그냥 폰을 손을 안 짚고도 전화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 전화 꺼주면 전화가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션 인식을 또 언제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느냐. 네, 뮤직에서도 쓸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다고 치면 만약에 전에 음악이 나오고 있었다고 쳐봅시다. 근데 다음 곡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폰을 안 만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지금 다음 곡 넘어갔죠. 만약에 다시 이전 곡 듣고 싶으면 이쪽으로 넘깁니다. 네, 다시 이전 곡 넘어가죠. 다음 곡 또 다시 다음 곡. 네, 이렇게 해서 음악을 선택할 때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갤러리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에 카메라를 찍어놨던 걸 선택하면 사진을 뭐 여러 명이 같이 함께 보고 있는 상태에서 네, 인위로 넘길 수 있어서 만약에 뭐 여러 명이 같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폰을 만지지 못한 상황일 때 뭐 만약에 그런 사정이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겠죠. 이렇게 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넘겨서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션 인식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뭐 좀 편리한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만 사용하면 좀 그렇게 좀 전화 기능을 사실 많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게임 중에 때려와 잡아가 있습니다. 이거 모션 인식을 이용해서 전면 카메라에 있는 모션 인식을 이용해서 하는 게임인데요. 잡아는 사실 제가 해본 조금 재미없고요. 때려는 사실 재밌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게임 켜놓고 어떤 게임 할지 선택해놓고요. 폰을 만지지 않고 위로 주먹이 가면 이렇게 때려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중앙에 왔을 때 맞춰서 때리면 이렇게 때려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운동도 할 수가 있겠죠. 뭐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 해서 게임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면은 아마 운동도 시킬 수 있고 재밌게 게임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네, 스마트폰의 모션 인식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